네,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만 되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평일에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주말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 참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마 좀 더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볍게 스트레칭도 좀 하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께 활력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아재 개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어떤 컨텐츠 준비했는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째르님 안녕하세요. 네, 스트레칭하고 네, 같이 시작할게요. 네, 기다리셨죠?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강할까요? 네, 우리 짤랑전자님 안녕하세요. 구울에 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반칙하지 않는 우리 정정당당한 채널K 시청자분들 기대해 봅니다. 네,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강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역시나 넌센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왕 회장님 한경에서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한경에서 이런 아재 개그가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최초일 것 같은데 째르님 힌트 달라고 하네요. 대학생이 강한 이유 대학생들은 수업을 하죠.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듣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왕 회장님 그냥 크크크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수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대학교 수업이 시작하는 것 그거 이해했으니 수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수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게 맞지만 이게 또 이제 퀴즈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엄청나게 강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왕 회장님 이렇게 제가 힌트 드리고 있는데 바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꽁나무님도 개강이라고 하셨고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 강한 이유 바로 개강하기 때문이죠. 개강하니까 네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약간 워밍업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지옥에 갔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우리 멸치난달님이 이거 참 우리 이해하스님 역시 꿀잼이라고 역시 이해하스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멸치날다님 계속 단타하는데 이거 참 계속 이거 참 하시는데 이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지옥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의 대명사인 캐릭터가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꽁나무님이 야옹 하시는데 우리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도전자님 묘지라고 하시고요. 묘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묘지? 네, 뭐 묘지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묘지에 가겠죠. 네, 고양이 우리 고양이 키티 아시죠? 힌트 키티입니다. 그럼 바로 정답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왕 대박 수익님 맞아요. 헬로 네, 우리 도전자님 바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역시 도전자님 정말 잘하시는데요. 헬로 키티죠. 헬로 간대요 키티가. 네, 재밌죠 여러분.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잘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 아재력이 장난 아니라고 째르님께서 맞춰주고 계시고 도전자님 상품, 저희가 상품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상되는 대로 줄 수 있으면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조금 쉬워서 여러분 스피드 퀴즈가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를 탄대요. 이 차의 이름은 뭘까요? 네, 우리 왕대박 수익님이 하연학께서 짱짱짱이라고 우리 왕대박 수익님 짱이십니다. 네, 바로 정답 맞춰주셨네요. 쉽다고 하시네요. 네, 중고차. 네, 도전자님 맞습니다. 네, 일바로 맞춰주셨어요. 우리 도전자님 굉장히 아재력이 뛰어나신데요.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중고차 정답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문제 너무 쉬웠죠?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네, 4번 문제. 운동화끈이 화가 났대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우리 상품 두 개라고 도전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짤랑 존자님 웃기다고 하시네요. 네, 이하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바로 정답을 또 맞춰주셨어요. 신발끈. 네, 어떻게 맞춰주셨죠? 이거 혹시 검색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째르님 화끈화끈 하는데 네, 화끈화끈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신발끈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5번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입니다. 네, 5번 문제. 게리가 미국에 있는 온천에 가게 됐대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우리 짤랑전자님이 또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이하수님이 본인이 아재여서 잘 맞췄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시는 건가요? 네, 민초님 뭘까 하고 계시고, 쨔르님이 네, 강계리, 네, 맞습니다. 네, 강계리가 미국에 있는 온천에 갔대요. 네, 민초님께서 뇌가 정말 섹시해지나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정말 섹시해집니다.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섹시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네, 우리 도전자님 또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스파게리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맞춰주셨죠? 네, 맞습니다. 도전자님. 와, 너무 잘 맞춰주시는데요. 아재를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나 또 제일 첫 번째로 맞춰주셨네요. 민초님도 대박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파게리였고요.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소금의 유통기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은 뭘까요? 어느 정도까지가 소금의 유통기한일까요? 역시나 넌센스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해스님이 약간 정답이 굉장히 근접하게 답이 나왔어요. 조금 더 약간 아쉬워요. 우리 쨔르님이 개소금이라고 또 웃기는 오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천일 맞는데요. 뒤에 한 글자 더. 네, 우리 이하수님 맞습니다. 천일염입니다. 네, 우리 이하수님이 막판에 또 치고 올라오시네요. 도전자님 천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천일 동안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답은 바로 천일염이었습니다. 우리 M러브K님, 도전자님 전부 다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네, 천일염이죠. 네, 여러분들 역시 아재개그 정말 킹왕짱이시네요.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네, 오늘 준비한 아재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인데 조금 더 기운이 업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K와 함께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